아이스 원정대. 아 저희들이 말이죠, 지금 이곳에 온 지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날씨도 점점 그 추워지고 있고, 아 저희들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그러나 얼마 있으면 또 저희가 이 아이스 원정대 원정을 모두 끝내고 또 저희가 그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 힘든 모든 걸 극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설인 3종 경기! Yeah! 자, 설인 3종 경기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스킵 부츠를 신었는데요, 앞에 있는 바지를 입고 장애물 두 개를 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장애물을 허리를 림보를 하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바나나를 먼저 꺼내두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싶다. 아 이렇게 먹는 거를 걸고 하죠 왜? 그렇죠. 그래야 하니까요. 자, 20대 예선이죠, 예선. 자, 바나나요, 바나나. 자, 시작! 와, 와, 빠르다. 짝! 와, 와, 빠르다. 짝! 와, 와, 빠르다. 한 사람만 결승을 줄여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결승을 줄여요! 한 사람만! 자, 자, 정현도 씨 아직 기회 있어요! 기회 있습니다, 정현도 씨! 기회 있어요! 기회 있습니다! 자, 지금 비슷비슷해요! 정현도 씨! 바지만 빨리 입으면 돼요! 자, 지금 체력을 보강하면서 자! 이리야! 따라가자! 이리야! 따라가자! 자, 지금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야. 자, 지금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야. 자, 하하 씨가 지금, 야, 지금 압도적으로. 하하 씨, 빨리 가셔야 돼요. 하하 씨는 림보 쉽게 통과하시겠네요. 뒤로 앉아쳐도 지금. 자, 아저씨. 30대 저 박명웅 씨, 정준하 씨. 고고고고고. 지잖아, 지잖아. 화이팅, 뚱뚱 화이팅. 나 명성호 할래. 준하 형 화이팅, 뚱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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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명성호 할래. 준하 형 화이팅, 뚱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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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 박명웅. 그대로 깔고 앉으면 명수 형이야. 그대로 깔고 앉으면 명수 형이야. 와, 준하 형은 아무도 안 말린데도 옷을 안 입고. 라제 마지막 30대에 올랐는데요. 30대가 얼마 남지 않았더니. 준하 형, 아무도 형 공격 안 하는데 왜 못 입어? 고고고, 고명수, 고명수. I love you. 준하 형. 준하 형 그냥 같이 지나봐. 빨리 돌아와요. 아래로. 재승이 형 쫓아간다. 준하 형 힘 좀 내봐. 나 왜 따라간다. 뒤로 따라가. 빨리. 준하 형. 재승이 형. 준하 형.
빨리 이걸 종료하고 이거 싶은 게 아니라 이 함정을 빨리 종료하고 싶은 거야. 한 번 이렇게 조그만 거 좀 어떻게 뭐야? 야 정말 내가 반반을 이렇게 조그만 거 좀 어떻게 좋아서 최종이었습니다. 우리 하하씨와 30대 대표 박명수 쟤! 화이팅! 화이팅 박명수! 30대 여러분들 화이팅! 고하하! 당명수! 자 준비! 화이팅!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화이팅! 좋아! 뒤지지 않아요! 짝! 화이팅! 좋아! 뒤지지 않아요! 명수야 그냥 주저앉는다. 박명수 씨! 그냥 주저앉아. 하얗게처럼 밀어버려! 자자! 힘내라! 아주 영화를 찍게 영화를 무슨 너무 스토리 찍어요. 아주 영화를 찍게 영화를 지금 무슨 너무 스토리 찍어요. 둘 다 1단계 안 넘었어. 1단계 넘어야 돼요. 1단계 이쪽으로 하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박명수 맞지? 맞지예요. 진짜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아 이제 빨리 보복으로 가 보복으로. 박명수 씨. 좋아. 진짜 제대로 나. 좋아. 진짜 제대로 나. 처절하다. 화이팅! 많이 지친 상황입니다. 바나나 드셔야죠! 아, 네! 어? 누구? 바나나 누가 갖고 있냐, 바나나? 박명수 씨! 경기가 앞서건 뒤서건 무조건 승리는 박명수 씨예요. 그러니까 야, 뉴질랜드가 반지의 제왕 찍은 데인데 여기서 반지의 제왕. 뉴질랜드 특집 무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무한도전 멤버들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전해드리는 뉴질랜드 특집 무한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한도전 내 꽃미남 하하 씨가 며칠 전 촬영 중에 점심 식사를 하려고 모두 줄 서서 배식을 받던 중 갑자기 같이 있던 하하 씨가 보이지 않아 온 스텝을 긴장시켰으나 바로 옆 어린이 스키 캠프 배식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두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를 보던 친구 노모군은 아니 도대체 하하가 당신인 거야? 아니면 어린이가 장신인 거야?
라고 해 주위를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걔네 어린이 아니야. 아, 야, 못 찾겠더라. 진짜 못 찾겠더라. 걔 청소년이야. 하하 씨가 웬만한 어린이들 사이에 섞이면은 사실 그저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이야. 그렇습니다. 친구야, 친구 먹었어.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무한대전 멤버 노홍철 군이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영어를 전혀 하나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촬영 중에 저희 촬영을 구경하던 한 뉴질랜드인이 녹화를 잠시 쉬던 중에 노홍철 군에게 What is this? 아니 여기 적어놨잖아요. 한글로 적어놓으세요. 날이 추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좀 영어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네, 한글로 써놨는데 그걸 못 읽고. 다시 한번 저, 예, 죄송하단 말씀. 영어도 아니구만. 네, 한글도 못 읽었는데. 네. What is the source of this program? 즉, 이거 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아, 이렇게 묻자 갑자기 노모군이 환하게 웃으며 하며 잠수를 하고 사라졌네. 정말 야, 더워 노래 더워서 나 옆에 무슨 있었잖아. 프로그램이냐고 물어봤던 외국인을 정말 아연실색해 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촌스럽더라. 외모로 보면 말이죠, 이거 뉴질랜드에선 10년 이상 사신 분 같지 않습니까? 현지인입니다.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현지형은 처음 본 꼬마애한테 See you tomorrow 했어요, tomorrow. 처음 보는 외국인 어린이에게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고. 그 어린이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놀래 7살짜리가 몇 시에 보냐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이제 워크 트렌드에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워크 트렌드 어디야? 워크 트렌드 어디야? 정말 이 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이런 저희들의 무식이 난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거. 워크들랜드. 네, 워크들랜드. 다음 소식입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곳 공항에 도착을 하자 많은 교민 여러분들이 반가워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독 멤버 정준하 씨에게는 그닥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정모군이 시무룩해 하던데 한 소녀 팬이 수줍게 다가와 저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자 정모군이 해맑은 표정으로 안 되긴 이리 와 나랑 찍자 라고 말하자 그 소녀는 아저씨 그게 아니라 명수 오빠랑 사진 찍고 싶으니까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꾸며낸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공항에서 정말 싫어하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정준하 씨가 찍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 네, 정말 삐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저희 뒤에 보이는 이곳이 말이죠. 바로 그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 장소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촬영 장소인데요. 반지의 제왕을 찍었던 배우들이 다시 이곳을 찾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우리 호비 쪽에는 하 씨. 그리고 우리 레골라스죠, 그 요정, 그 화살을 쏘는 바로 그 역할에는 우리 노홍철 씨. 그리고 오크족, 오크족은 그 다름 아닌 그 괴물이죠, 괴물. 우리 정형돈 씨. 자, 그리고 경합을 벌인 역할이 있습니다. 스미골 역할에는 저와 박명수 씨가 경합을 벌였는데요. 결국 만장일치로 박명수 씨가 스미골로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잠깐 올라가서 좀 보여주시죠. 본인도 자기를 찍었어, 본인도. 다음 소식입니다. 뭐 늘상 저희가 이 해외에 나오게 되면 말이죠. 리포터 우리 또 이분을 안 불러볼 수가 없죠. 자, 지금 뉴질랜드 현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요. 현지에 나가 있는 박명수 리포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리포터, 자 지금 어디 나와 계십니까? 예, 저는 호수로 유명한
일산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박명수를 봤다. 자, 박명수를 봤다. 예, 예. 지금 저 뉴질랜드 현지 나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 뒤에 보이는 곳은 일산 호수공원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유로는 상당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자유로 박명... 아니지 뉴질랜드 자유롭습니다. 박명수를 봤다. 일산 방향. 박명수를 봤다. 예예. 지금 저 저희 고국 그 대한민국은 지금 여름 아닙니까?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여름에 어저께까지 여름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온난한 기후로 인하여 자유로가 막혀 있습니다. 박명수 씨 무슨 말씀입니까? 온난한 기후로 왜 자유로가 막힙니까? 그 날씨를 물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아, 못된 개그 못된 개그 박명수 씨 봤다. 지금 벌써 저 못된 개그를 좋아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저기요. 박명수 씨 봤다. 여기 호주하고 비행기 안에서 예, 예. 술을 조금 좀 많이 드시고 그 스튜어디스 여러분들께 왜 내가 그분과 헤어졌냐고 그 이유 아시냐고 자꾸 물어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분 관두댑니다. 안 한대요. 이제 버스 타면 왜 날 버렸냐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나 봐. 내가 뭐가 모자랐냐며. 자 지금 아프리카 현지에 나가 있는 사파리 전문 리포터 정준하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준하 리포터. 와. 지금 막 그 이 겨울에 아프리카 리포터 나와서 사파리고 사파리카 자 아프리카 현지에 나가 있는 정준하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날씨가 무섭습니다. 혹시 영상 40도를 육박하고 있고요. 아, 저 뒤는 그럼 킬리만자로인가요? 눈은?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남단 남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등산이에요. 킬로만자로 킬로만자로가 아니라 킬리만자로입니다. 앞이죠 바로. 예. 자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 현지의 소식을 좀 전해주시오. 생생하게.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금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한창 방역 작업 중입니다. 어전 저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방역 창호 보고 있죠? 예. 아 정준하 리포터 이게 지금 방역차 소리인가요? 한겨울에 이게 뭐야 반팔 입고 방역차 하고 있고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예? 언덕을 방역차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언덕이요?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정준하 리포터 저 춥지 않습니까? 여기는 영상 40도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입이 턱턱 마를 정도로 따뜻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계속 있어주세요. 일단 정준하 리포터, 아프리카 전문 리포터 정준하 리포터가 오랜만에 지금 그 사파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아, 지금 오늘 소식 다시 전해주세요. 웃돌이 좀, 웃돌이죠. 웃돌이죠. 자, 그러면 뉴질랜드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박명수 리포터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가 있는 박명수 리포터. 고에 계신 동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뉴질랜드의 심장부에 내렸습니다. 박명수 리포터. 예예. 뉴질랜드는 뭐가 유명한가요? 이 축산물 특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양이 있나요? 영어로는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울이라고 하죠. 울. WOL 울. W. 미국에 계신 옷을 한번 보세요. 코트는 면. 울은 양. 홈쇼핑이야? 이건 가시미론이군요. 육성선입니다. 울은 우리 몸에 참 좋아요. 어떤 양이 있나요? 김장 이양, 최양. 그 중에 최고는 제가 만나는 한 양입니다. 한 양. 한 양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느낀 건 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 왔을 때 이쁩니다. 이쁩니다. 걔는 메이크업밖에 안 입습니다. 메이크업 안녕. 자, 지금 아프리카 현지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현지에 나가 있는 정준하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아프리카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그곳에 있는 소식을 조금 더 전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는 그 한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곳 마을에 그 지금 추장 아들이 네. 지금 흑돼지 사냥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그 추장 아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Just a moment. Hardy. What is the name? <주장아들은, 여기 현재 있는 주장아들은 다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하 리포터. 자, 우리 그 주장 왔다, 주장. 오. 치타. 치타가 아프리카 시몰린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보내드린 무한 뉴스 시청 여러분 더욱더 재밌는 소식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